빨갛게 나오고요. 물이 하드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섞으면 이 하드 때문에 이거 색이 빨갛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자,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? 그래서 양념장을 넣으시면 조금만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렇게 간 세팅을 넣으셨습니다. 이렇게 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김치말이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저희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실 냉면보다 김치말이 국수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그 식재료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었던 저 식재료인데, 냉면 무김치, 그 다음에 요거는 냉면 오이 절임, 그리고 요거는 함경도식 비빔냉면장, 그리고 요거는 열무김치예요. 요 네 가지를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 네 가지를 전부 딱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릇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요거는 이제 일반 제 냉면 대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김치말이 국수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. 엄청 크죠?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. 그만큼 그릇이 큰 만큼 뭐 재료양은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릇이 큰 만큼 손님들한테 임팩트가 더 강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요 대접, 예, 좀 큰 대접을 사용해서 오늘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물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양은 김치말이 국수 한 3그릇 정도? 4그릇 정도? 조금 육수를 덜 잡으면 4그릇 정도까지 나오는 양입니다. 설탕, 국간장, 참치 액젓, 식초, 통깨를 곱게 갈아서 사용하시면 돼요. 빵깨, 소고기 다시다, 슈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품기로 충분하게 섞어주신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 육수를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이제 국수 삶아야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국수를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한 500원짜리 동전, 네, 만하게 잡으시면 되고요. 그게 1인분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그램수로는 얼마냐면은 140에서 50g 정도, 조금 줄여도 돼요 사실. 네, 요 정도 잡아주시고요. 요거를 갖다가 먼저 끓는 물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제. 그리고 소면보다는 중면이 제 입맛에는 더 식감도 좋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중면을 써주시면 좋고요. 오늘은 제가 집에 소면밖에 없어서 소면을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은 국수를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엉겨붙지 않도록 한번만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돼요. 우선 풀어주시고 나서 업소에서는 2구짜리 밸브가 2개짜리 간택기를 쓰시잖아요. 하나 큰 불을 하나 줄이시면 되고요. 가정에서는 이거를 약간 중불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중불로 줄여주시고 이때부터 시간은 중면 기준 4분 30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막 넘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예, 중불로 줄여놓고 업소에서는 큰 불을 하나 줄여놓고 이렇게 끓이시면 이게 시간 될 때까지, 예, 속까지 완전하게 잘 익습니다. 자, 이렇게 4분 30초가 다 됐습니다. 국수는 통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. 네, 아까 만들어 놓았던 육수 한 절반 정도까지만 버주시면 돼요. 국수의 절반 정도. 여기에 이제 우리 빨간 다대기. 다대기는 일반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요. 한 두 수저 정도 이렇게 올려주세요.
그 다음에 오이절임, 그리고 열무, 열무김치. 자, 이렇게 올려주세요. 아, 여기 이것까지만 올려야 해서 나가셔도 되는데, 저는 그래도 색깔 좀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파프리카 좀 넣고 마무리고, 위에다가 이렇게 적채가 있으신 분들은 적채까지 이렇게 놔주시면은 김치말이 국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제 김치말이 국수 엄청나게 인기가 진짜 많은 김치말이 국수입니다. 이 색이 이제 좀 빨개야 되지 않냐. 그렇지만 제 영상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하얀 김치가 있고 또 열무 빨갛게 담아놓은 게 있어요. 그 빨간 걸 써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색깔이 조금 빨갛게 나오고요. 그리고 이 다대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섞으시면 이 다대기 때문에 또 색이 좀 빨갛게 나오죠. 이제 보세요. 이렇게 자,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, 빨갛게 나오죠. 그래서 양념장을 조금 더 넣으실 분들은 조금만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렇게 크게 간이 세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김치말이 국수 같이 또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